안녕하세요. 주식 코치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뭐 김영구 멘토님 기다리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대신 일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풀어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과 0279번 두 개의 전화번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1부까지만 하고 2부도 또 다른 멘토님이 또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해 주실 거기 때문에 1부와 2부에 거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안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분위기에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내 종목 올라올 때 이 종목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일단 어제까지 해서 조금 반등이 나가는 모습으로 월요일에 폭락했던 것들을 조금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진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블랙먼데이라고 하죠. 정말 안 좋은 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10%대까지 이렇게 지수가 밀려 내려갔었는데 저는 사실 어제 좀 지수가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그래도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본다 하더라도 다우존스라든가 이런 쪽도 뭐 간밤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가면서 우상향을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던 요인으로서는 세 가지 추정이 있죠. 첫 번째는 엔캐리.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엔화가 싸니까 그 싼 엔화 를 빌려서 한국 주식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고 여기저기 이렇게 샀던 엔화의 자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엔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제 엔화 쪽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금리 인상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일단은 우리가 뭐 한국 주식 샀던 거 미국, 중국 이런 데 엔화로 샀던 주식들을 청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우려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죠. 미국의 경기 침체 이게 지금 해결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바로 당장에 뭐 침체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는 또 문제인데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은 뭐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이야기인 거고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진짜 전쟁이 터진다면 엔캐리 청산이 더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추가락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엔캐리 청산은 우리가 굳이 지금 막 서둘러 세워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차근차근씩 계속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경기 침체도 조금 멀리 보고 갔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세 번째가 문제겠죠. 바로 코앞에 있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에 휴전 협상을 하면서 악수를 하게 될지 아니면 진짜로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증시 하락 끝이 났느냐라고 하면은 뭐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역시나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조금 서둘러야 될까요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폭락이 나온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면 그건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되 바로 오늘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밀려준다면은 더 좋은 추가 매수 기회가 나오니 기다렸다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불확실성이라든가 우려감들을 해소시킨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 안전한 매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뭐 화요일에 추가 매수 하신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의 뭐 수익률이 뭐 엄청 좋아졌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종목으로 삼성전자만 본다 하더라도 지난 화요일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어제 매수한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과 추가 매수 타이밍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이 보여질 때 올라간다는 것이 거의 뭐 보장은 아니지만 확실한 예상이 될 때 예측이 될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상담해드리면서도 강조해드리는데 왜 바닥에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나 뭐 이런 종목이나 이런 거 보면 주가가 빠졌을 때 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바닥대에 사가지고 물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바닥은 왜 바닥이 아닙니다. 쌍바닥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폭락이 아니더라도 잠깐의 조정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왜 바닥을 만들지 않고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쌍바닥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체크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쌍바닥 때 매수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 쌍바닥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폭락이 나오거나 또 다른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시장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악재도 없고 괜찮은데 시장이 밀리게 되면 왜 빠집니까? 라고 했을 때는 수많은 펀드들이 있죠. 우리 뭐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펀드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 펀드 상품들이 모여서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펀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빠지게 되면 자동 손절이라는 걸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평가하지 않고 테마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손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펀드 자금들의 손절 때문에 역시나 투심이 죽어버리게 되고 종목이 쭉쭉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올라가는 종목 대비해서 내려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종목보다 중요한 게 시장입니다라고 여러 번 언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뭐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여기서 좀 머무는 그림까지는 제 예상하고도 좀 비슷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주 월화수 정도죠. 다음 주 월화수 정도에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조짐이 안 보이고 충분히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이제 지난 하락이 끝이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추가 매수라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까지만 지켜보자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져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날리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답이 나오는 종목일까 아닐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려왔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허투루 하게 된다면 괜히 돈만 묶여가지고 기다려도 본전도 안 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A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지 B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지를 고민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내가 추가 매수했을 때 유리한 종목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받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추가 매수 없이 손절해야 되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참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77-2번에 0269번과 0279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풀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제가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버나인. 다시 한번요. 파버나인. 파버나인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280원에 10%. 전화 상태가 좀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4,280원인가요? 예, 10%. 10%요. 네. 일단 파버나인을 4,280원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내가 너무 비싸게 샀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시장이 밀려서 내려간 거고 사실 이 파버나인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좀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쪽으로 엮여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거 가공을 하는데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많이 엮여 있고 반도체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쪽으로 많이 엮입니다. 이게 회사가. 그래서 어느 한 테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테마에도 엮이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특별한 어떤 테마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뭐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면 반도체, 뭐 자동차 가공이면 자동차 가공, 뭐 철강 가공이면 가공 이런 쪽만 엮여가지고 다른 종목 올라갈 때만 같이 가는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이어가지고 주가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올라갈 땐 또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매수를 하셔가지고 당장 수익 보기엔 솔직히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뭐 앞으로 이거 뭐 이 테마에 엮이겠네 저 테마에 엮이겠네 하는 이런 제조 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재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있어야 주가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재료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회사 자체로에 본다면은 저는 지금 주가가 빠진 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재료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빠져내려가게 되면 재료 상관없이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솔직히 뭐 한 2,500원이라든가 2,000원에 가깝게까지 밀려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놓고 기다려버리면은 재료가 없어서 급등 못 나올 뻔했는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반등이 나오면서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지금 다음 주에 만약에 확 밀려버린다면은 오히려 시청자님은 매수하기가 좋아지게 되고 수익 내기가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밀린다면은 2,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밀리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튀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500원 자리에서 지난 전저점이기도 합니다.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여기서 자리 잡는 걸 몇 개월 정도 좀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긴 하되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가준다면 그냥 2,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2,500원 자리에서 그냥 머무는 형태가 그냥 나온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를 그때서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썩 그렇게 재료가 좋은 종목이 아니라서 재밌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건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로닉이요? 일렉트릭이요? 네. 네. 28만 원에 10%. 28만 원에 10%요?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수익권이긴 한데 이런 매매를 하면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 그 앞으로 돈을 좀 많이 잃는다고 봐야 돼요. 이런 매매가 지금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며. 그래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뭐 잘못된 것도 알고 이러는데 지금 그걸 모르다 보니까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어쨌든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돈 놓고 돌먹기라고 하죠. 그냥 도박처럼 돈을 띵 넣으면 돈 띵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유리한 자리라든가 유리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베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고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돈 잃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운이 따른 거예요. 우리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고스톱 할 때도 돈을 따기도 하고 도박을 할 때 돈을 따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그냥 처음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운이 좀 따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운을 우리가 앞으로 평생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빨을 그냥 운빨까지 다 생각하고 운이 도왔구나 생각하고 그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더 하시게 된다면 이제 저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매일같이 물려가지고 매일같이 손실 날 거고 매일같이 돈 날리고 전화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좋다고 사셨겠지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산 매수가랑 보자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지금까지 형성이 되어 왔던 주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빨간 색깔 선 보이세요? TV 보고 계세요 혹시? 예. 빨간색 선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싸게 산 것 같아요?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아, 근데 앞으로도 전략도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앞으로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게 안 중요하고 지금 본인이 산 가격을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 외제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외제차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벤츠, 뭐 BMW 뭐 이런 종류의 자동차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을까요?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를 뭐 한 30억에 판다고 하면 사실래요? 아니, 맞아요. 그 좋은데 왜 안 사요? 좋은데 왜 안 사세요? 30억인데. 좋다면서요. 근데 왜 안 사세요? 근데 비싸서 안 사잖아요. 그죠? 현대 일렉트릭이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격을 왜 이런 식으로 샀냐 이거예요. 28만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5만 5천짜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혹시?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려갈 것 같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많이 그냥 계속 올라갈 때 시청자님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올라갈 때 저기 아래쪽에 샀어야지. 뭐 한다고 뒤늦게 여기 사 가지고 매매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주면 수익이 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잡아버리면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거의 고점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엄청 크게 물리거나 엄청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에 뭐 한다고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이고 알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요. 이 기업이 좋고 안 좋고 뭐 빠지다가 안 빠지고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세요. 초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뭐 많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러한 습관을 잘 고쳐놓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오늘만 하고 끝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도 하실 거고 다음 날도 하실 거고 뭐 다음 달도 하실 거고 매년 하실 거란 말이죠. 살 때마다 이렇게 사게 되면은 아니 10번 다 사가지고 10번 다 운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10번 다 샀는데 10번 다 고점에 사가지고 10번 다 운이 좋아지고 수익 나면 정말 좋은, 정말 운을 타고나신 분이겠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0번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 두세 번은 운이 좋았는데 나머지는 운이 안 좋아서 종목이 물리게 되고 물린 종목이 많아지게 되고 나중엔 계좌에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고가에 물린 종목들만 10개, 20개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처음 하신 것 같고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손실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습관 자체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좋아서 이까지 올라왔겠지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샀겠지요. 근데 뒤늦게 사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테마들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좋아서 올라갔었습니다만 지금 다 박살 나 있고요. 5G도 좋아서 올라갔습니다만 다 박살 나 있고 철강주도 좋아서 올라갔습니다. 박살 나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좋아서 올라갔었습니다만은 박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느 순간이 고점이 될 텐데 그 고점 어딘가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매매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일렉트릭이 안 좋은 기업이라서 올라온 기업은 아니고요. 실적도 좋고 좋아서 올라왔어요. 앞으로도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이 기업 자체는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력 변압기가 하고 있고 미국에 뭐 전기선을 깐다 하고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고 이러니까 전기 관련주가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면 뭐 5G는 안 좋아집니까? 2차 전지는 안 좋아집니까? 반도체는 안 좋아집니까? 로봇은 안 좋아집니까? 드론은 안 좋아집니까? 다 좋아지는데 비싸다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예, 뭔지는 맞는데 비싸다 이거예요. 그냥 비싸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비싸다. 그러면 네,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비싼 가격에 사셨는데 이걸 좀 더 비싸게 팔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수들이나 하는 매매예요. 이건 시청자님처럼 뭐 초보자들이 할 만한 매매는 아니고 고수들이 비싼 걸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약간 단기 반등이 나와줘가지고 만에 하나 한 1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밀려 내려간다면 본전 이하에서는 그냥 물리지 마세요. 이 종목에. 손실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28만원 무너지면은 아이고 내가 그냥 이렇게 너무 비싼 매매 너무 어려운 매매를 했구나 하고 도망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이걸로 수익 낼 거야 이게 아니라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28만원 무너지면은 28만원 이하로 좀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수익이 안 나고 그냥 이제 손실권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8만원 무너지면 바로 그냥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올라온다면 31, 2만원대에서 그냥 바로 그냥 정리하세요. 더 올라가든 말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자리예요, 여기가. 아,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라니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을 했는데, 아, 그래요라고 하면 제가 뭐, 너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모레지요. 아모레지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29,000원에 43%. 29,000원이요? 29,500원에 43%. 네. 아모레지. 물타기를 좀 했어요. 아, 물타기 했나요? 하지 말라니까 했네요. 예. 예. 이번에 내려오는 바람에 폭락할 때 조금 했어요. 뭐 근데 저도 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가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폭락이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추가하면서 안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추가하면서 지금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월요일 폭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한번 얘는 수요일에 실적이 그 뭐 좀 잘 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룹이 좀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이 한번 더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만약에 바닥을 잡지 못하고 또 떨어지게 된다면은 또 밀리게 되겠죠.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자님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추가하면서는 안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월화수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폭등 나와가지고 막 30%씩 전부 다 상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제 사정이에요. 제가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후회와 미련은 제가 가지면 되는 거지 뭐 산 사람들은 이제 잘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시청자님과 저와의 승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같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청자님처럼 그냥 매수라인 막 덜컥 넣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겠지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그 결과는 다음 주에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시청자님이 옳은 판단을 하신 거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것뿐이겠죠. 근데 둘 쪽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냐를 따져봤을 때 만약에 다음 주에 빠지게 된다면 시청자님 손실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비중은 많고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저는요 다음 주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손해는 발생이 안 돼요. 다음 주 올라가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손해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는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면 손해인 거고요. 저는 저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저는 그런 유리한 싸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싸울 때 왜 이렇게 불리하게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시청자님은 지금 내려왔을 때 덜컥 매수해버렸으니까 다음 주에 반드시 올라가야만 합니다. 안 올라가면 내일 더 노력할 거고 손실이 더 커질 겁니다. 그거는 시청자님이 너무 과감하게, 너무 과하게 여기 매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요. 아모레G라는 기업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탄력도 좋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아모레퍼시픽이 나으니 화장품 관련주를 투자하시려고들랑 아모레퍼시픽을 사는 게 낫습니다. 아모레G보다 낫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내도록, 1년 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G를 사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모레G가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은요 사실은 탄력이 좋아요. 주가가 폭락이 빡 나오기도 하지만은 올라갈 때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라갈 때 상승률이 좋아서 순식간에 이렇게 주가가 회복되기도 하는데 얘는 상승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내려갈 때 탄력이 조금 적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주식을 원래 뭐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모레퍼시픽도 안전한 기업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잘만 이용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모레G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가 매수하신 것도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추가 매수해서 29,000원 됐다는 것은 저 올라갈 때 매수했다라는 건데 올라갈 때 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면 한번 팔고 두 번 한 번은 익트를 했어요 하고 이번에 내려와서 36,000원대 한 번 더 사가지고 그게 어떻게 내려왔을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다음에도 내려왔을 때 사 올라갈 때 팔아야지 여기서 또 왜 삽니까 팔아놓고는 그러니까 위에 올라왔을 때 사는 매수 자체가 너무 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서 누가 사냐고요, 상식적으로. 저희 지나가는 꼬마애한테 물어보세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주가 이 여기서 어디 사면 수익 나겠니라고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꼬마한테도. 아이고, 여기 차트를 보니까는 요 아래쪽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나겠네. 여기 사야지 올라갈 때 수익 나요. 하고 꼬마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게 주식이죠. 누가 위에 사가지고 밑에다 팝니까? 그러니까 위에 올라올 때 사는 그 행동 자체를 우리가 멈추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계속 내 계좌는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익절 잘했으면 다음번에도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익절을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못 기다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좀 기다리면 돼요, 원래. 근데 그거를 못합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이 상담방송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아니, 10년 동안 제가 이런 데 사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변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올라갈 때 사지 말라고 제가 10년 동안 잔소리를 해도요. 한 명이 안 변해, 한 명이. 뭐 변한 분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뭐 태생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디 프로그램이 있다면 진짜 머릿속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여기 사게끔 딱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합니다. 이런 데 사면 안 돼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올라올 때는 그냥 무조건 사지 말자. 내려갔을 때 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레G는 어쨌든 지금 당장에 뭐 지수가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추가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골치가 좀 아픕니다. 추가락이 나와가지고 다음 주 만약에 지수가 밀리거나 뭐 1, 2주 안에 지수가 밀려가지고 얘도 좀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한 2만 원대까지나 19,000 원대, 18,000 원대까지 이렇게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르죠. 지수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월요일 지수 빠질 때 뭐 종목 다 빠졌잖아요. 그죠? 지수 그렇죠.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팔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의 저점이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지수가 빠지면 종목은 어디까지든 간에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추가하면서 왜 이렇게 서둘렀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 물론 다시 말하지만 좀 막 일일비야. 지금 대화하는 도중에도 일일비로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지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내려가면은 시청자님이 다행히 그냥 본전 찾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수익을 뭐 한 32,000원대, 33,000원대 팔고 나가면 되는데 만에 하나 내려간다면 이제 그때는 골치가 좀 아픈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 매수를 먼저 하신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셔라. 대신에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장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면 한 달 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본전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지수가 밀려서 내려가게 된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걸릴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종목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응 전략을 짜드리긴 좀 힘들어요. 그냥 지금 기다렸다가 기다려도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도 된다라는 전략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이건 이미 알겠습니다.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기다려봅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명신산업이고 네. 비중은 9%. 매수가는요? 14,380원. 뭐 차트를 보고 잘 사신 것 같긴 한데 뭐 지수에 두드려 맞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종목보다는 시장이 먼저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종목을 보면서 여기가 차트의 저점이구만. 야, 여기서 안 빠지네. 지난번에 15,000원쯤에서 저점을 잡고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올라가겠지라고 만약에 아니란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들 시장 빠지는 걸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장 빠지는 건 자연재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풍, 뭐 지진 이런 거랑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겨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돼도 지금 태풍 못 막잖아요. 지진도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차트를 아무리 잘 보고 뭐 차트의 신이고 뭐고 뭐 해봤자 지수 빠지면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아니 명신산업이 좋은 기업 아닌가요? 회사가 돈도 잘 벌고요. 재무제표를 자기가 아무리 분석해봤자 지수 빠지면 빠집니다. 뭐 이상한 분석이고 뭐고 PBR이고 PER이고 EV, EBIT하고 뭐 ROA고 EPS고 뭐 다 봐봤자 빠집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차트를 보고 공부하신 것 같은데 잘하신 거고 그거는 차트를 봤을 때 15,000원짜리, 14,000원짜리 이 자리가 저점 라인대였기 때문에 사볼 만한 자리 맞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뭐 때문에 빠졌다? 이 회사가 나쁘다? 아니면 시장이 나쁘다? 시장이 굉장히 그렇죠. 그러면 자 생각해봅시다. 이 회사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나빠요. 네. 그러면 이 회사를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를 우리가 고민하면 되는데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를 보고 하는 걸까요? 시장을 보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시장이 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이번 주 월요일에 폭락이 나오고 화수, 목, 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추가 매수 아직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다음 주가 아직까지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벌써 막 도박처럼 뭐 다 해소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베팅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 저는 기다리는 게 옳다라는 거고요. 이제 어차피 이렇게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뭐 시장이 빠질 때 내가 현금 들고 있었으면 최고긴 한데 제가 뭐 이렇게 이번 월요일 되기 전에 지난주까지도 계속 말씀드린 게 신규 매수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덜컥 사버렸으니까 물리는 거야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시장이 안 좋고 좋고를 몰랐었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뭐 샀을 네.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있구나. 안 좋기 전에 징후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 가지고 안 사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웠으면은 그걸로 이제 교훈이 되고 성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음 주 만약 시장이 빠져 내려간다면 어차피 이 종목은 지금 물려 있지만 팔 생각이 아니라 살 생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샀던 거는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살 생각이라고 하면은 지금 11,000원에 사실래요? 10,000원에 사실래요? 9,000원에 사실래요? 8,000원에 사실래요? 8,000원에 그런 거죠. 네. 그럼 8,000원에 산다라는 개념은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내려가야 됩니까? 떨어져야 돼. 그럼 내가 더 살 거면 떨어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럼 떨어지는 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는 걸 좋아.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시장이 빠지는 것을 오히려 기다리고 좋아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추가하면서 할 거니까. 내가 팔 네. 거면 내려가는 게 안 좋아요. 어차피 내가 네. 팔 건데 지금 11,000원에 파는 게 낫지 8,000원에 파는 게 어떻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팔 거면은 안 내려가는 게 좋은데 살 거면 내려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나 명신산업은 아까 재무제표에서도 봤듯이 진짜 돈 잘 벌고 있는 좋은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 쪽은 네.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번 네. 지금 빠져있는 이 기회가 만약에 다음 주 월화수가 뭐 다음 주가 하락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잘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매수해가지고 비중을 늘려버린대요. 하락이 끝난 거니까 어차피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비중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좀 노려보면 될 것 같고요. 없던 일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온 일이. 그래서 그냥 매수해서 올라갈 때 그냥 이득 보면 되고 만에 하나 추가 하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 와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고 그냥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매수가를 끌어내려버리면요. 보통 이런 네. 주가가 지수 급락이라는 게 있고 주가 폭락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 폭락은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지수 폭락은 지수가 막 갑자기 밀려가지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밀리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밀리게 되면요. 송곳처럼 이렇게 V자로 바로 올라가요. 그냥 송곳을 찌른 것처럼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명신산업도 밑으로 푹 빠졌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려갈 때 그 저점의 매수가를 잘 끌어내려놓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족족 수익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저는 내려갔을 때 비중을 한 20%대 내지 가능하시면 30%대까지 늘리는 게 좋은데 30% 내지 막 40%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50%까지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폭락이 나왔을 때 그렇게 늘리면 돼요. 지수가 폭락이 또 나왔다? 그러면 네. 야, 이 문현진 멘토가 이거 50%까지 늘려야 되는데 지금인가? 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폭락이 나온다면 또다시 막 10%, 20%대 막 폭락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건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바로 그냥 눈 감고 딱 바로 때려버리는 그런 자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면 그냥 20%까지 비중 늘린다 생각하고 반등이 나갈 시 네. 15,000원 이하에서 20%까지만 늘린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광주로 갈 겁니다. 광주에서 상공회의소 지하 1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서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있는 비전스퀘어 지하 1층 112호에서 오전 11시에 강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투자 전략 좀 중요할 것 같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시장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러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들으시면서 하나라도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이어갈 텐데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심팩이고요. 힘팩이요? 저, 예. 심팩이요? 그리고, 예, 심팩. 네. 네, 34,500원에 10%거든요. 33,500원에 10%요? 34,000. 네. 뭐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죠? 네. 네, 뭐 일단 종목 자체도 조금 애매한데
뭐 종목 예매량을 떠나서 매수가가 0 이상한 데 잡으셔가지고 사실은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올 때 많이 못 갔어요. 그 말은 반도체 테마에서 힘이 약하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반도체 테마에서 힘이 약한 기업을 사놨다라고 하면은 제일 약한 애를 사서 뭐 하시려고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센 쪽을 따라갔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반도체는 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지난 6월, 7월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제가 반도체 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반도체 끝물이다, 사지 마라, SK하이닉스 사지 마라, 삼성전자 사지 마라, DI 사지 마라, 반도체 관련주 전부 다 사지 마라, 전부 다 끝물이다, 놓을 것 같다, 해가 좀 있으면 질 건데 왜 들어가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그 해가 지는 무렵에 제일 약한 애한테 들어가서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님 지금 투자 방식을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이 한 투자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한 네. 투자를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네. 투자를 왜 했냐라는 거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일단 끝물인 투자를 제일 안 좋은 종목에 제일 약한 종목이 들어갔으니 내려갈 때도 제일 많이 후드룩 이렇게 맞는 것이 후드를 맞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인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진짜 제일 어려운 가시밭길에 들어가서 가시에 몸이 막 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나오면 나올수록 가시고 들어가도 들어갈수록 가시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매매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흔히 말하는 제가 이런 말 표현하기가 참 죄송스럽지만은 이 말 말고는 생각나는 말이 없는 게 자업자득이다요, 이거는. 이런 종목 네.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반도체 테마를 꼭 하시겠다면 제일 센 종목이라든가 제일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 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올라온 종목은 끝물이 항상 오기 때문에 제일 끝머리쯤 돼가지고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교훈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약한 종목은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정말 잘못된 매매들이 여기저기 다 뭉쳐가지고 나온 매매라가지고 이번에 뭔가 배우는 게 없다면은 사실 돈 잃는 것보다 더 큰 걸 잃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 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기 마음에 이런 거 다시 또 메울 수 있거든요.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주식 배울 때 제일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다 하면 어디서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물고기만 바래가지고 있으면 길에 있는 물고기 뭐 쭈을 수도 있고 저기 뭐 우리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막 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물고기 잡는 기술만 있으면 어디서든 낚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매매하지 않는 습관부터 먼저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이 다 뭉쳐있다는 것은 지금 너무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습관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매매했을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제 이야기가 잔소리 같지만 다음번에 매매할 때는 이게 교훈이 되고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거 잡지 마시길 바라겠고, 심택은 일단은 회사가 뭐 당장 좋습니까 하면은 당장도 뭐 지금 뭐 재무제표를 딱 보더라도 돈 못 벌고 있는 게 뻔히 보이죠, 그죠? 네.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주가가 빠져 내려가서 적자가 된 게 아니라 시청자님 살 때도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좀만 한 번만 보시고 사시지라는 게 좀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거고,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합니까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기업을 보고 탈출하거나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술적으로 내 매수가를 효율적으로 잘 낮춰가지고 반등을 이용해서 나가는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 건데, 야 이거 시청자님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2만 천 원에서 추가 매수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지수가 다 빠졌냐 안 빠졌냐입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내려가야 돼요. 그럼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얘가 더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야 탈출하기가 더 쉬워져요, 근데. 그래서 16,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은 시청자님은 탈출은 거의 뭐 확실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16,000원까지만 밀려 준다면. 근데 16,000원까지 안 내려가면 탈출 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거면 아예 시원하게 저 만 원까지 내려간다면은 아, 이거는 뭐 탈출은 거의 뭐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만 원까지만 내려가준다면은 아유 뭐 탈출을 걱정하지 마세요. 탈출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시원하게
완전히 그냥 주가가 폭삭 내려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되면 일단은 16,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16,000원까지 내려갈 때 다음 주에 만약에 진짜 지수 하락이 나와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냥 진짜 갑자기 한 번에 내려가 준다면 제일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면은 네. 저기까지 내려가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천천히 내려간다면요. 한 1, 2개월에서 3개월 걸릴 건데 그 3개월 동안에 반등도 조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막 주가가 움직이면서 내려갈 거거든요. 거기에 1위 네. 1비하지 말고 그냥 15,000원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15,000원쯤 왔을 때 뭔가 대응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까지 3개월에 걸쳐 내려간다면 그냥 묻어놔버리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이 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뭐 좀 걱정이다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냥. 네.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둬야 됩니다.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5,000원까지 오지 않으면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네. 신경을 꺼버리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다음이 네. 15,000원쯤 왔을 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느냐거든요. 15,000원 왔다고 네. 띡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15,000원쯤 왔을 때 그 언저리 13,000원 될 수도 있고 16,000원 될 수도 있고 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언저리쯤 왔을 때 바닥 잡는 것을 시청자님이 캐치할 수 있느냐인데 그게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15,000원쯤 왔을 때 한 2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탈출은 가능하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전화를 자주 걸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을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시청자님 종목이니까 시청자님이 보고 있다가 멘토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고 봐주세요 하고 전화를 걸 수밖에 없는데 연결이 된다면 다행인데 안 된다면 진짜 혼자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좀 안타깝네요. 제가 보기에는. 탈출을 하려면 15,000원 좀 왔을 때 전화를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시청자님께서. 전화를 많이 거시고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때 동안은 좀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넷마블이고요. 네. 8300원에 5%요. 8300원이요? 네. 5%면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 그 가격 시간으로 올랐을 때 반 팔고요. 네.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사서 그렇게 됐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5%라는 비중이 많지 않네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당장에 뭐 시간에서 팔고 사고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넷마블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뭐 단기 투자 짧게 보고 단기로 가져갈 만한 기업입니까? 하면 그거 아니에요. 장기로 보고 가져가야 되는 네네.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실적이 최근에 이렇게 넷마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적자가 나다가 지금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뭐 7개의 돼지인가 하는 그 게임이 뭐 재밌대요. 저는 안 해봤지만 저는 모바일 게임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네. 그런 게 재밌다고 하니 뭐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있는데다가 게임 관련 산업이 지금 좀 성장 추세에 좀 돌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신작들이 나오고 있고 그 신작들이 모여가지고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마블도 저는 우상향 할 수 있는 찰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 이렇게 조금 밀려 내려간 건 있지만 저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넷마블이라는 종목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네. 막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일도 많고 또 20% 30% 내려가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변동 갖고 오는 걸 보고 저는 어떤 사람들은 우와 넷마블 10%나 빠졌다 완전히 아장났네 나쁜 기업이다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냥 넷마블이 넷마블 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넷마블 잡다? 야, 너 그 넷마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원래 그런 종목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주가가 푹푹 빠져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8300원이 매수가라고 한다면 매수가를 낮추는 게 유리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어정쩡하게 낮추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하락으로 네.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손절하고 변동을 좀 크게 가져간다면 5만 원대라든가 4만 5천 원대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5만 원대, 4만 5천 원대 여기서 지금 매수를 안 하셨잖아요.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만약에 4만 5천이나 5만 원까지 내려가 준다면은 지난번에 기회를 내가 놓쳤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건데 안 잡으실 겁니까? 저런 건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비해서 돈도 잘 버는데 내려온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5만 원까지만이라도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 내려가게 네. 된다면은 비중을 10% 내지 15%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만약에 4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30%까지 비중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무겁게 그냥 확확 이렇게 실어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 싼 거거든요. 좋은 기업이 네. 주가가 싸지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물건도 그렇게 사잖아요, 그죠? 네. 어디 가서 뭐 세일하면 좋은 물건이 세일한다고 사잖아요. 홈쇼핑도 와 저렇게 좋은 걸 세일 많이 해주고 덤도 많이 준다고 사야지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하시면 돈을 벌어요. 좋은 걸 비싸게 때부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싸게 살려고 하면 돈을 법니다. 네, 5만 원대부터 매수하면 될까요? 분할 매수로? 모르죠. 일단은 그 5만 원쯤 내려왔을 때 어떤 이유와 어떤 분위기로 내려왔느냐에 따라가지고 더 아래쪽을 봐야 될지 거기부터 봐야 될지가 결정이 나겠는데 그걸 지금 저한테 결정해달라고 하면 제가 예언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네, 전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쯤 왔을 네. 때 매수하기 좋은 가격인 것 같다. 대신에 그때 할지 말지는 그때 돼서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삼성 SDI를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삼성 SDI는 종목 딱 듣자마자부터 그냥 비싸게 샀겠구나 싶네요. 자, 매수가는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4만... 43만 4천 아니야. 제가 적어놓고 아까 까먹었어요. 43만 4,560원인가 그래요. 네. 근데 25%예요. 비중 25%요. 아, 일단 43만이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SDI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기업이 좋냐 안 좋냐라고 따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 쪽을 사람들이 SDI는 2차전지 쪽에서 조금 소외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2차전지는 삼성 SDI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에코프로니 뭐니 이런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주력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팔 2차전지가 별로 없는데 삼성 SDI는 삼성에 들어가는 2차전지 거의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워치거든요. 여기에도 2차전지가 들어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충전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2차전지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 2차전지 들어가기 때문에 SDI는 뭐 노트북이니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들 다 들어가서 얘들이 이제 전기차를 하게 된다면 제일 강할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주가라는 게 그래 좋은 기업이구나 돈 잘 벌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겠지가 아니에요. 주가라는 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러니까 계절이 있듯이 그냥 흘러가듯이 가요. 우리 뭐 바닷물도 썰물과 밀물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간 날이 무조건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갔다고 해서 무조건 벚꽃이 피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진해 간다고 해서 지금 이런 더위에 벚꽃이 피겠습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저기 설악산 올라갔다 해서 눈이 갑자기 펑펑 내려가 눈사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 종목에 있어가지고 시기는 상승 시기가 끝나고 이제 하락 시기가 도래됐을 뿐이에요. 계절로 친다면은 상승이 뜨거우니까 여름이라 친다면 이제 겨울이 오고 있고 가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을과 겨울이 오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여름을 노리고 야 해수욕장 가가지고 비키니 입고 수영해야지 하고 가는데 너무 추운 거죠. 왜 이렇게 춥지? 여기 좋다고 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에 오면은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라고 하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상승기와 하락기인 거예요. 여기 좋지. 네. 해운대 해수욕장이라서 수영하긴 좋은데 누가 겨울에 비키니 입고 수영을 해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안 가는 게 맞았다. 정말 비키니 입고 수영할 거면 여름에 갔어야죠. 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자꾸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하락 시기고요. 하락 시기 상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도 가을이지만 더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들고 갔을 때 추가 매수하기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25만 원까지 저는 밀렸으면 좋겠는데 밀려야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25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다음 반등 때 한 45만 원대 팔아낸다면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25%잖아요. 네, 만약에 사야 된다면 50%까지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2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걸로 보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모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2부에서 계속되니까 2부에서 만나는 멘토님 또 기다려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